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가이드 그레고리 찬입니다. 벌써 여덟 번째 영상이 되었네요. 오늘은 이탈리아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의 바티칸 박물관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유럽에는 미니5, 다섯 개의 미니 국가가 유명한데요.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 중동부 지역의 산마리노 공화국, 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표의 나라로 유명한가요? 리틴슈타인.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사이에 아주 질식하듯이 껴 있는 나라 안도라. 이 인접 국가에서 이제 자동차 기름 주유하려고 이 나라를 찾더라고요. 무관세 정책을 내세우는 나라 있죠.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기름까지요. 그래서 저렴한 기름을 넣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스 켈리가 시집간 나라로 유명한 자동차 경주, 포르뮬라 1으로 유명한 모나코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방문하시는 이 바티칸 시국은 0.44평방킬로미터.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한 변의 길이가 1000m, 다른 한 변은 440m라는 얘기입니다. 평수로 얘기하자 치면 뭐 13만 평 정도가 된다. 예, 참고로 우리 서울의 여의도가 250만 평이라니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만은 단지보다도 작은 나라가 이 바티칸 시국이 아닌가. 저도 뭐 거의 8개월 만에 왔습니다. 2월 말까지 일을 했으니까, 여행객이 왔었으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와서 그리고 아주 너무나 조용한 바티칸 박물관을 보고 아주 제 동무대를 가졌습니다. 사진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2시간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엣기스로 추려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도 기록으로 남길 또 영상이다 보니까 20분 만에 그냥 한 편으로 끝낼 수가 도저히 없겠더라고요. 지금 줄 서 있는 상황 보셨죠? 예전에 뭐 여느 때 평상시에 저렇게 바티칸 박물관은 기본 뭐 1시간에서 제가 4시간 반까지도 줄을 서봤어요. 저한테는 직장인데요, 이 바티칸 시국이. 아주 오래간만에 와서 좀 아무도 없는. 하루 평균 2만 명의 입장객이 들어오는 이 바티칸이란 말은 이 바티쿠스, 이만큼 계단을 밟아 올라왔는데도 지금 한참 이렇게 에스카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바티라는 말은 예언자, 바로 이 쿠스라는 말은 언덕을 뜻합니다. 예언자들의 그 점을 치고 예언을 하던 신관들이 바티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바티쿠스라는 말에서 바티칸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 미니 바로 바티칸 시국을 이 나무로 해서 조각을 했네요. 저 베드로 대성당이 보이고요. 136m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우리 한국에서도 수교를 따로따로 이탈리아와 또 바티칸과 바티칸 대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이쪽으로 이 계단으로 들어오고 이 계단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바로 이 언덕 위로 오를 때 말을 타고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올라오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이 마주치지 않고 이 꽈배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따로, 올라가는 계단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또 바라보는 저 소나무, 저 뒤에 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서, 화가로서, 건축가로서 70세가 넘어서 저 베드로 대성당의 공사 책임자로 임명을 받고 89세의 사망 일주일 전까지 바로 저 도움 공사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이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그 기록들을 꼼꼼하게 남겨서 우리 지금 후세대 사람들이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브라만테, 또 피렌체의 많은 예술가들, 보티첼리, 또 미켈란젤로의 스승 길란다이오,
라파엘로 스승 페루지노 그 사람들이 뭐 성격까지도 또 그 사람들의 작품의 배경에서부터 이 많은 좋은 설명, 정확한 설명을 남겨줘서 참 고마운데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천재들의 작품을 연구할 때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에 의하면으로 시작되는 그런 책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시대가 천재를 만든다고 교황 시스토는 시스토 4세는 시스티나라고 그러잖아요. 이태리 말로는 카펠라 시스티나, 영어로는 시스틴 차플, 우리말로는 시스틴 소성당. 프랑스 아비뇽에 가 있던 교황청이 바로 로마로 다시 돌아왔을 때 100년 만에 돌아서 보니까 아주 여기도 황성 옛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새로 짓자,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게 되는데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저 뒤편에 십자가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앞에 현대적인 작품은 아르날도 포모도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현대 작가가 만든 작품이고요. 이 공사이즈와 저 베드로 성당의 꼭대기에 또 다른 공화 하나가 멀리 있습니다. 공사이즈가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작품은 아니고 멸망에 가는 지구의 모습이다라고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솔방울의 광장이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이제 실내 안에 들어가면 촬영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도 뭐 촬영들 많이들 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단체 여행객들 또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가는 그 시스틴 소성당의 그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은 보통 여기서 설명을 듣고 들어가서 그림만 보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특별하게 그레고리 천 안내를 받아서 성당 내부까지 들어갈 거예요. 참 가이드 잘 만나신 줄 아세요. 자,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교황님을 경호하는 저 옷 또한 알록달록한 저 옷 또한 미켈란젤로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40m 길이, 폭 13m, 높이 20m. 이 사이즈가 솔로몬의 대왕 신전 사이즈와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콩글라베 교황님을 선출하는 2013년도에 지금 교황이 탄생되게 되는데요. 교황 선출하는 콩글라베의 장면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유명한데 바로 이 시스틴 소성당의 천장을 맡음으로써 또 화가로도 이름을 날리네요. 길이 40m, 폭 13m라고 그랬어요. 저 높이 20m에 매달려서 단독으로 조선명 데리고 있지 않는 바로 미켈란젤로는 혼자서 4년 5개월 동안 1512년 11월 1일에 저 거대한 천장안은 공개가 됩니다. 더군다나 더욱더 어려웠던 것이 바로 프레스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젖어있을 때 재빨리 그려야 되는 거죠. 해반죽이 젖어있을 때요. 성당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요. 오른쪽에는 신약, 예수님의 일생, 왼쪽에는 바로 구약, 모세의 일생을 나타냅니다. 자, 천장안은 잠시 후에 조리 있게 또박또박 설명을 잘 드릴 거고요. 지금 나오는 그림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이고요.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유명하죠. 예수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빛의 창조, 해와 달의 창조, 식물의 창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인간의 창조, 아담을 창조하고요. 하와, 이브를 창조하죠. 낙원에서의 추방, 노아의 방주의 종말을 설명하는데요. 대홍수, 풍성함을 의미하는 술 취한 노아라고 하는 장면까지 성경의 창세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장안은 이 많은 사람들의 아주 기쁨 속에서 박수 속에서 공개가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부분을 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그 인간의 창조인데요. 이쪽으로 누웠을 때 어느 쪽의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지, 펴지고 접혀지는지, 이 근육이 해부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부사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인간은 나약하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담의 손은 나약하게, 그리고 아담의 몸을 반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왼쪽 가리고 오른쪽만 보면 힘이 이만큼 들어갔거든요. 근데 반대쪽으로 오른쪽 가리고 왼쪽만 보면 힘이 없어 보이죠? 인간 아직까진 미완성인 겁니다.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창조될 것을 그림만 해도 예언을 하는데요. 금방 보셨던 요 토르소라고 그러죠. 미술학적 용어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만이, 요 볼록 나온 부분이 가슴 부분이잖아요. 참, 미켈란젤로는 고대의 조각 작품을 스케치해놨다가 자신의 그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에 많이 도용을 합니다. 그 피카소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쁜 예술가는 모방을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고대의 작품들을 많은 부분을 훔쳤죠. 참,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천장화를 직접 보시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운데, 저도 이 천장화를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미켈란젤로는 신의 존재처럼 느꼈고, 이 작품 후에 조각가로서 뿐만이 아니고 화가로서도, 이 그림 한참 그릴 때 1511년이니까 라파엘로는 율리우스 2세의 그제인 서명의 방이다 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 학당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라파엘로 또한 이 그림 보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 아테네 학당 안에 사실 예정에도 없었던 존경심에 바로 미켈란젤로를 또 집어넣게 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서, 화가로서, 건축가로서, 고향인 피렌체보다 이 로마에서 산 날이 더 많았고요. 공교롭게도 미켈란젤로가 사망했던 해 1564년, 미켈란젤로는 89세의 노환으로 사망을 하고, 피사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났고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참, 신은 공평하죠. 한 명의 천재는 데려가고 또 다른 천재를 세상 밖에 내주었으니까. 정면 쪽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만 자그마치 350명이 등장을 하고요. 요 인류가 끝나는 종말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미켈란젤로 작품의 특징답게 해부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사해낸 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펴지고 접혀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 가운데 예수님의 배 부분 보세요. 식스팩. 망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죠. 헬스클럽을 한 30년씩 다닌 사람들이 근육이라니까요. 보는 방향에서 왼쪽 편에 그 성모 마리아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바로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다 라고 하는 열쇠 들고 있잖아요. 열쇠 들고 있으면 이제 베드로죠. 칼이나 창을 들었다면 바울이라면 성인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금열쇠는 하늘을 여는 열쇠, 은열쇠는 땅을 여는 열쇠. 예수님부터 바로 이 베드로가 받았잖아. 지금 현재 266번째 교황 프란체스코 1세,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바로 베드로로 두고 있는데요. 열쇠 들고 있으면 무조건 베드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연옥에서 9가지 죄를 사해야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실 미켈란젤로는 단테의 신곡을 여러 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33편의 바로 지옥과 33편의 연옥과 33편의 천국을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써서 그런지 생동감 있게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아주 걸작 중에, 이미 이 그림을 그릴 때 60세가 넘었었어요. 1535년도에 시작해서 1541년에 바로 6년간의 작업으로, 참 이렇게 많이 올 여행기까지 생각을 해서 미켈란젤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프레스코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참 놀랄 노짜죠.
자, 지금 이제 조각의 방 수많은 인물들이 배열되어 있는 지금 초상화 그리는 것처럼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돈 많은 귀족들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살아있을 때 유명 조각사들을 불러 모아서 저렇게 대리석으로 오랜 시간 지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정원도 장식하고 집 안에 좀 장식하고 그래서 이 장식물로 쓰기 위해서 또 안에 모셨던 신들의 조각도 하고 그래요. 이 작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봤던 아담의 창조, 아담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미켈란젤로는 이 강의 신 플라비오의 몸을 훔친 거죠. 누워있는 조각은 무조건 강의 신 플라비오다. 자, 사진 하나 뜨죠. 네. 저는 이 몸매와 저 몸매가 똑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모양도 똑같고요. 칼이나 창을 들었다면 뭐 바울이라면 또 성인들의 특징이 있듯이 열쇠를 들고 있다면 베드로듯이 이 조각상에 또 특징이 있을 건데요. 사자의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헤라클레스. 요 철모 같은 거 쓰고 요 지팡이 들고 있으면 전령의 신 헤르메스. 삼지창 들고 있으면 포세이돈 등등. 포도송이나 이렇게 술잔 같은 걸 들고 있으면 술의 신. 로마 시대 때는 박푸스. 신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만나는 여행객이죠. 박물관 제가 아주 전세를 냈습니다. 이런 박물관 이제 평생 못 보실 거예요. 2만 명의 입장객이니까 입장료만 해도 뭐 17유로 입장료, 4유로 예약비, 뭐 2만 원만 잡고 곱하기 2만 명, 하루에 4억의 입장 수입이 들어온다. 참 엄청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시저의 양 아들, 시저가 19살의 오타비누스를 바로 나의 후계자로 정하겠다. 유언장이 발견됐을 때, 공개됐을 때 바로 시저의 후계자로 이 오타비누스가 점찍히게 되죠. 이 오타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쳐부수고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좋은 환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바로 이 기원전 27년에 첫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이 오른쪽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가 있고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성당 다니신 분들은 그리스도 역사를 다시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밀라노 칙령,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밀라노 칙령으로 배울 거예요. 313년 정식으로 이제 종교회를 거쳐서.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투구 같은 거 쓰고 있죠. 예, 여자예요. 예.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이 대학 근무 이제 들어가자마자 정문 쪽에 이렇게 팍 잘 보이게끔 세워놓는데요. 지금 이 바가지 같은 철모를 쓰고 이상한 지팡이 들고 있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이고요. 전령의 신 헤르메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한 분은 헤르메스는 명품 백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헤라클레스도 보이고요.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명상록을 써서 유명한 철학자 황제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는 그 다섯 명의 황제 때 가장 평온한 시대를 갖게 된다. 바로 이 제정시대 때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고요. 뒤를 이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참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좋은 환자다 라는 칭호를 받을 때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로마를 새롭게 단장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 시민들이 밟고 다니는 것은 이제 흙이 아니라 전부 대리석으로 교체를 할 거라고. 지금 뭐 우리 대리석이 이렇게 로마 여행 와서 바티칸 여행하면서 밟는 것도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예언을 했네요. 자, 지금 보시는 조각작품 목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목욕하는 스타일하고는 이제 로마인들이, 고대인들이 목욕하는 스타일이 틀렸죠. 이제 대중 목욕탕에 가면은 알몸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요. 거기 화산재를 뿌려서 팩을 하고요. 그 상태로 1시간, 2시간 운동장을 뜁니다. 땀에 올리브 기름 화산재에 범벅이 됐을 때 가지 같은 남 모양의 개인 칼로 몸을 훑어요. 이때
털도 깎아내고요. 털을 기르는 거, 수염을 기르는 것은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싹싹 밀어대죠. 자, 강의 신 플라비오를 보고 있습니다. 황제의 궁터에 장식물로 놓여있던 이 강의 신 플라비오. 이 황제 거다. 우리는 왕이 용이 따라갔다면 이 로마의 황제들은 사자가 따라가는데 저 사자 입안에서 물이 발사되는 분수였어요. 지금 보는 조각작품은 그리스 조각의 대표할 수 있는 조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라오콘 상입니다. 트로이의 사자 라오콘이 바로 두 아들과 함께 쌍둥이에요. 아들과 함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인데요. 헤라는 경고를 했고 포세이돈도 경고를 했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계획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이 트로이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욕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이 철옹성이었잖아요. 그리스 정군들이 여러 차례 공격을 해봤지만 함락이 되지 않자 그 계획을 발설하려고 하자 이 포세이돈은 두 마리의 뱀을 보내서 그 아들과 함께 고통스럽게 죽이는 장면이 되어 있는데요. 저 라오콘의 고통스러운 표정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고등학교 이 세계사 시간에 저 라오콘의 일그러진 얼굴만 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배운 기억이 있는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쓰세요. 극단적인 사실주의라고 쓰면 100점이죠. 저 라오콘 상황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일그러진 얼굴, 고통스러운 표정 말고도 라오콘의 옆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표정은 어떤지 오른쪽에 왼쪽에 보는 방향에서 이 오른쪽의 아들이 그 연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망치와 정으로 쪼아대서 어떻게 저렇게 연민스러운 표정까지 쪼아댈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바로 이 지금 산타 마리아 마쪼레라고 불리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 그 주변에 포도밭에서 농부가 발견을 했답니다. 발견한 사람이 임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샹갈로라고 하는 건축가의 조언으로 아주 큰 돈을 주고 그 농부에게 구입을 하게 되죠. 자, 이 컬렉션 하기 위해서요.